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의 주요한 변수가 될 만한 사항들을 점검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까지 알아보면서 전략도 세워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도 긴 추석 연휴를 쉬고 왔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2000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주요한 변곡점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저희 지수의 상승 탄력이 좀 완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근본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뭐 대외 경기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QE 양적완화 뭐 테이퍼링에 대한 그 우려도 지금 일단 이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담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800 중반부터 2000선까지 올라오면서 뚜렷한 조정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이 형성된 과정에서 상황에서 몇 가지 이런 좀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테이퍼링이 좀 이연이 됐다는 거,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좀 이연이 됐다는 게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는 또 미국 쪽에서 미국 정치적인 좀 리스크도 발생을 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예산안 협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미국 증시에 있어서 어떤 조정 원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도 좀큰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떤 펀더멘털 요인 자체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결국에는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기술적 부담 어떤 해소하는 그런 소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엔 그 미국 쪽의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진정되는 구간에서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나지 않을까. 시기상으로는 10월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초중반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기술적인 부담감을 지금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좀 환매 물량을 어느 정도 외국인이 또 소화를 해주면서 가느냐, 이것이 관건일 텐데, 앞서서 수급 코너에서는 어느 정도 또 해소를 해주고 있다,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펀드 최근 들어서 그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면서 1900 넘어서면서 1900포인트 때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펀드 환매 물량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고, 지금 예. 2000선 수준에 접근하면서 계속해서 펀드 물량이 늘어나다가 지금 2000선 부근에선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그 지수가 지금 2012년 정도부터 해서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1800대 중반부터 2000선 중반까지에 있는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시가 박스권에 보일 때는 개인의 투자 심리도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단에서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다가 중반 넘어가서 좀 가격대가 높아진다, 상단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또 환매가 나오고, 결국에는 그 기존에 2012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형성돼 있던 박스권 상단 하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압박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펀드 자금이라든가 개인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단에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유입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펀드 자금이 직무 같은 형태를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펀드 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입되는 흐름, 그리고 투신권의 어떤 매수 여력이 확충되는 그런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지수의 어떤 박스권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좀 형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매수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자금으로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은 대부분 미국계 자금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엔 미국계 자금하고 유럽계 자금인데, 이두 가지 자금이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요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금융위기를 겪고 이러면서 은행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근데 미국 쪽 에서 들어오는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경제 지표들, 경기 펀더멘털의 회복에 대한 배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PMI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미국계 자금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하반기에 좋다, 내년 상반기에도 좋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 경기 회복, 그리고 유럽과 중국 경기 이게 턴어라운드가
턴어라운드라는 저희가 소재를 가지고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계 자금은 단기적으로 유출입이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만 미국계 네. 자금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어떤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계 자금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런 자금들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당분간은 그 펀드 자금의 어떤 유출이 된 우리나라 국내 기관 쪽에서의 자금 유출 같은 경우들을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또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자금이 들어오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 주요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여부일 텐데 앞서서 QE 축소 문제는 불확실성이 좀 연기된 것이고 그리고 정치권의 문제들 뭐 부채 한도 문제라든지 예산안 문제 이런 점들 짚어주셨거든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면서 어떤 방향성을 짚어나가게 될까요? 예,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안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QE 축소 테이퍼링 이연에 대한 연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부채 한도와 예산안 미국의 부채 한도와 예산안을 확장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QE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사실 시점의 문제이지 이미 뭐 10월 9월 달에 하든지 아니면 12월 달에 하든지 지금 일단 9월 달에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연내에 실시될 가능성들을 이미 시장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금리라든지 미국 쪽의 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관련된 지표들 역시 이런 반영들을 상당 부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아시아 지역도 뭐 증시 변동성을 통해서 이미 반영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내 이것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변동성을 불확실성을 야기할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심각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새로 등장 지금 또 첨예하게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가 네. 될 텐데 이걸 제가 일단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 와 봤습니다. 네. 내용들을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사안 둘 다 두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보다 좀 중요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하면은 부채 상향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 일단 예산 문제가 통과되지 않게 되면 일시적인 정부 폐쇄를 경험할 가능성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연방 정부의 지출 중에서 그 비핵심적인 지출은 좀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은 뭐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지출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고요. 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1975년 이후에 17차례나 좀 이루어졌었던 일이고 예. 그리고 이것들이 뭐 길게는 21일까지 간 적도 있지만 짧게는 하루 만에 끝난 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만 하게 되면 바로 그날로 끝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큰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뭐 장기화되거나 심각한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백악관 측에서는 따로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지만은 공화당 측에서는 자기들의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고요. 부채 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년에 그 미국 쪽에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공화당 측에서 다수당 지위를 좀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정부 폐쇄까지는 가더라도 이걸 장기화 시켜가지고 부채 한도 협상 문제까지 좀 미국의 어떤 신용 등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디폴트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11년도 2012년도에 선거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라도 공화당이 끝까지 이런 상황을 까지 극단까지 몰고 가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처음에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초 중반경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이슈들도 10월 초 중반까지는 해소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같은 경우에는 또 3분기 실적 시즌도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10월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업종군이라든지 전략 간략하게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에서 지금 순이익 전망치, 하반기 순이익 전망치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8월 말 같은 경우에 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네. 전망치 자체가 좀 상향되는 흐름이 조짐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9월 들어서 뭐 QE 축소 시점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다시 한번 좀 그 전망치 자체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망치 자체는 지금 IT 섹터 쪽에서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좀 많이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섹터별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의 경기 회복에 맞물려가지고 양호한 어떤 실적이 기대되는 소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뭐 그 실적 전망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어떤 증시에 있어서의 모멘텀 자체가 이제는 리스크가 감소하고 그리고 경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향후 글로벌 증시를 지배하는 어떤 키팩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재 섹터 쪽 거기다 이익 전망치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변수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 이렇게 10월 업종별 전략까지 유망 업종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